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실험적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건데 케이크를 만들 건데 이 케이크는 빵? 디저트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치킨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빵이 아니라 이제 치킨을 중간중간에 넣고 그 안에 치즈소스하고 양념치킨 소스를 가지고 이제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문득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열심히 치킨 케이크 신박한 아이디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밀가루, 소금, 계란, 후추, 빵가루, 닭순살인데요, 가슴살하고 다리살만 해놨어요. 이게 가슴살이고요, 이게 닭다리살, 넓적다리살이에요. 닭가슴살은 이렇게 두꺼우니까 콧 뜨듯이 반절 떠가지고 살짝 두께가 얇아지도록 이렇게 포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칼등으로 살살 두드려주세요. 다리살은 얇게 피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잘라줄게요. 두드려서. 제가 이거는 큰 닭 사가지고 그냥 생닭 사가지고 직접 발랐어요. 아니면은 가슴살만 해도 되고 다리살 순살로 된 것도 많이 파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지랑 고기에 소금하고 후추 약간 넣고 간을 해줄게요. 고기가 이렇게 피다가 찢어졌거나 뭐 구멍 났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여러 겹 붙여가지고 한 장 한 장 만들 거기 때문에 도마에 랩을 깔고 기름칠을 약간만 해주시고요. 이거는 무스트리예요. 제가 무스트를 크기별로 시켰는데 치킨 케이크 만들 때 쓸 줄은 몰랐네요. 무스트를 안 했다가 이제 고기를 넣고 한 장으로 다 채우긴 힘들어가지고 한 두세 겹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짜투리 고기로 빈틈도 꽉 막아주시고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윗면을 좀 다듬어 주듯이 평평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이제 틀을 빼주시고요. 이제 원 모양으로 잘 이렇게 원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대로 만들자마자 냉동실에 옮겨주세요. 이렇게 얼려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랩을 벗겨서 이렇게 대충 완전한 동그란 게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먼저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빵가루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밀가루를 앞뒤로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앞뒤로, 마지막으로 빵가루와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옆면도 눌러주고 이렇게 빵가루까지 묻혀준 것들은 바로 냉동실에 또 보관을 할게요. 양념치킨 소스예요. 종이컵에 담긴 건 종이컵 기준으로 할게요. 고추장, 다진 마늘, 물, 설탕, 후추, 간장, 깨, 고춧가루. 먼저 프라이팬에 계량해둔 재료를 모두 넣어주세요. 처음에 중불에서 시작할게요. 중불에서 섞어주면서 끓여줄게요. 저는 설탕을 다 했지만 물엿이 있으신 분들은 물엿으로 해도 좋아요. 10분 정도 졸이다 보면은 이제 소스가 엄청 걸쭉해질 거예요. 우리가 평소 먹던 그 양념치킨 소스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을 꺼주세요. 원래 보통 양념치킨 소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이 정도 농도면은 식으면은 이제 더 걸쭉하게 굳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묽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케이크 안에 넣을 거라서 흐르면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졸여서 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스 치즈, 우유, 후추, 소금. 이거는 물 전분인데 전분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냄비에 우유를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은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이제 녹여주세요. 치즈가 거의 다 녹으면 후추하고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끓을 때 물 전분을 넣으면서 재빠르게 저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저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농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보면서 넣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가 녹은 것 같은 그런 완전 농도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소스가 식으면은 더 걸쭉해질 거예요. 소스는 체에 한번 걸러서 곱게 만들어 줄게요. 아까보다 훨씬 고운 소스가 이제 될 거예요. 양파 두 개는 이제 안에 들어갈 재료예요. 최대한 얇게 채 썰어 주세요. 파닭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 썬 양파는 찬물에 담가 주고요. 기름 온도가 이제 올라오면은 냉동실에서 모양을 잡아뒀던 치킨을 넣고 튀겨줄게요. 8분이 지났으니까 던져줄게요. 두 번째도 똑같이 튀겨주고요. 2차적으로 한 번 더 튀겨줄게요. 이때는 1분만 더 튀겨주시면 돼요. 먼저 판 중앙에 치즈 소스를 살짝 발라서 치킨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양념 치킨 소스. 물기 뺀 생 양파를 이제 차곡차곡 올려주고요. 그 위에 소스를 한 번 더 입혀가지고 이따가 여기다가 치킨을 한 번 더 올리면은 바로 양파가 있으면은 이제 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적당량의 소스를 살짝살짝 발라서 접착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위는 제일 이쁜 걸로 덮어주고 이제 이 옆 빈 공간을 치즈 소스로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옆면은 이렇게 꽃무늬 치즈, 윗면도 이렇게 치즈로 마무리했고요. 어떻게 어디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고생 끝에 이 맛을 아십니까? 치킨 케이크 감정 기복이 심해요. 어떻게 심하냐면은 처음 만들기 전에 생각만 하고는 와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엄청 맛있고 진짜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이걸 한다 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돼도 않는 이런 요리를 한다 했을까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딱 한 입 면은 진짜 이때까지 고생한 게 싹 잊게 해주는, 진짜 이때까지 힘들었던 그런 자체가 다 없어지고, 처음에 그 만들기 전에 상상했던 그 황홀함이랄까? 와 너무 들뜨고 신나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치즈 소스하고 안에 샌드한 양념치킨 소스하고 섞이면서 진짜 뭔가 오묘하면서 맛있고 퓨전적이고 막 그런 맛이 나면서, 여러분 닭다리살 추천할게요. 닭다리살이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게 씹히면서 약간 바삭한 기도 있고 양파까지 씹히면서 이게 너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지는 그런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먹을 거 아니면은 만들지 마세요. 추천 안 합니다. 자신이 먹을 거 아니라 이거는 꼭 본인이 만들고 먹어서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오늘도 신박하게 치킨으로 케이크를 만든다, 케이크가 디저트가 아니라 메인 요리다, 치킨 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